불빛들 때문에 화면이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맞은편에 산등성이 보이죠? 저 산등성의 불빛들이, 작은 불빛들이 아주 뭐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빛이 나고 있죠. 저 땅이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티우아나라는 도시죠. 저기는 멕시코 티우아나고요. 요쪽은 태평양입니다. 저 건너서는 태평양이죠. 지금 바다가 보이진 않습니다. 저 해가 넘어가는 저쪽이 태평양입니다. 석양이 화면에 담아 보니까 조금 예쁘게 나올 것 같기도 하네요. 현재 위치는 출라비스타 캘리포니아 출라비스타의 파일럿이라는 트럭스탑입니다. 카메라가 성능이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 있는 야경을 쫙 이렇게 당겨가지고 촬영을 좀 담아봤으면 좋겠는데, 카메라가 장비가 부실한 관계로 그거는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국경까지 직선 거리로는 한 2, 3km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차에 있기만 너무 지겨워서 낮잠을 실컷 자고 트럭스탑 주변을 산책을 한 바퀴 서서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낮에는 오늘 27도까지인가 올라갔더니만 밤 되니까, 해가 지고 나니까 습도가 없으니까 조금 쌀쌀해집니다. 오늘 밤 기온은 뭐 12도인가 14도까지 떨어질 거라 하더라고요. 햄버거 뭐 하나 먹을 게 있으려나? 이거는 조금 있다가 차에 가서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차에 부식이 뭐가 있는지. 어제도 대충 말씀드렸는데 캘리포니아 이 동네 기름값이 장난 아니게 치솟았습니다. 1갤런당 4달러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차로 다시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주저리 좀 이렇게 풀어놔 봐야 되는데 이야기가 조금 복잡하고 일이 이상하게 꼬여 버렸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멕시코하고 저하고 잘 안 맞는 건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진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똑같은 일이 한번 있었거든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때 사과를 싣고 멕시코 넘어가는 사과였는데, 거기도 딱 이 동네였습니다. 여기 출라비스타 냉동창고는 오늘 아침에 갔는데 거긴 아니고였고요. 요 뭐 파일럿 트럭스탑에서 요 아래쪽에 있는 그 냉동창고였는데, 그때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송장을 딱 접수를 해놓으니까
요거는 절차가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세관들이 파견을 나옵니다. 멕시코에서 세관들이 파견을 나와가지고 우리 요 트레일러에 채우는 실도 확인하고 서류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오케이 오케이 되고 나야 그때서 자기들이 이제 그뭐 보세 창고에다 물건을 하차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농수산물이라고 FDSA라는 그런 서티피킷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산물 검역 관리, 그러니까 농산물 검역을 맡았다는 그런 필증이죠. 그 필증이 잘못돼가지고 이틀을 기다렸네요, 그때요. 어떻게 되는 거고 하고 내가 그때 절차를 물어보니까 그 잘못된 그 서티피킷, 그러니까 그 FDSA 그 서티피킷을 페덱스로 그때는 제가 워싱턴에서 사과를 그때 픽업을 했거든요. 워싱턴까지 우선은 내가 가져온 그 원본을 다시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하주 측에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원본을 다시 발급받아가지고 페덱스로 항공으로 다시 이쪽으로 다시 일단 뭐 보내겠죠. 아무리 빨라도 올라가는데 하루, 여기서 다시 보내는데 하루, 이틀 반 만에 하차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요 고기였는데 그 내가 싫은 데가 어디고, 아저뭐 밴쿠버, 내가 싫은 데가 상차지가 어디였죠? 아, 리치몬드 그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창고에서 제가 육고기를 뭐 돼지고기, 소고기 막 섞어가지고 막 실어놨거든요. 그래, 이 중국 아가씨가 저한테 서류를 잘못 준 거였습니다. 똑같이 그 검역 서류, 그러니까 그 서티피켓에다가 날짜를 쭉 이렇게 적어놨는데 날짜 하나를 아가씨가 기입을 잘못했네요. 요 그러니까 육가공 요걸 자기들이 가공을 한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가공한 그런 육고기를 이 트레일러에다 상차에 딱 하는 그런 서티피킷인데 그 기간을 2019년 2월 30일부터 2019년 3월 20일까지가 내가 언제 상차를 했죠. 아무튼 뭐 날짜가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 기간 사이에 자기들이 전부 다 도축을 해가지고 가공을 한 그런 육고기를 실었다고 그 증명서에 딱 이렇게 해놨는데 이 아가씨가 2019년이 아니고 2018년으로 적어버린 겁니다. 그 세관이 와가지고 서류가 잘못됐으니까 서류 보내가지고 페덱스로 보내가지고 다시 보내주고 페덱스로 물건 받아야 그 오리지널을 받아야 하차가 가능하다고 하시면 그러답니다. 몇년 전에 똑같은 일을 제가 한번 겪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막 아침에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그러나 네가 생각하기에 대충 한 얼마나 걸릴 것 같나 하니까 뭐 미니멈 투데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 우선 너가 물건 받는 대로 전화 주라. 내 여기 가까운 트럭스탑에 가 있을게. 아무튼 그렇게 하고 트럭스탑에 오자마자 그냥 막 회사에다가 통보해 놓고 그냥 잠이나 잤습니다 이제껏. 실컷 자고 일어나가지고 오후 5시경인가 돼가지고 날이 더워서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고 잤습니다. 차에서 정신 차린다고 커피 한잔 뽑아가지고 마시고 있으니까 어떤 한 분이, 점잖은 신사한 분이 오시더만은 제 차를 노크를 똑똑똑똑 하시더라. 그래서 저는 어떤 트럭 드라이버가 내한테 할 말이 있나 싶어가지고 창문을 내리고 이러니까 다짜고짜 안녕하세요 하시는 겁니다. 깜짝 놀랬죠. 여기서 저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말을 그렇게 걸어주실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하고 그때 순간 느꼈죠. 아, 유튜브 구독자분이시구나 했더만은 아니나 다를까 마접디다. 디젤 집시가 어느 정도 몇달 사이에 좀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분께서, 뭐, 제가 지금 성함을 밝혀드리고 뭐, 그러지는 못하겠죠. 아니, 그분께서, 며칠 전에 제가 그 국경에서
그 서류가 그때 뭐 인본도 페이퍼 안 돼가지고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고, 그때 제가 일정을 한번 제가 그 구글에서 쫙 이렇게 영상 초반에 이렇게 올려드렸을 겁니다. 그걸 보시고, 여기 그러니까 샌디에고에 사시는 분입니다. 아, 우리 동네 오시는구나 하고 이제 대충 생각을 하고 계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영상을 이제 제가 하루 정도 이렇게 늦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 일정을 대충 이렇게 추정을 해보시니까 오늘 아침 되면은 저쪽에 도착했을 거라고 이미 아셨던 거죠. 그 영상에 보면은 제가 그 도착지 뭐 어드레스, 그 도착지 주소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그 아침에 제가 가가지고 아침에 저는 그 창고에서 문 열자마자 바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요 트럭스탑으로 온 지가 7시인가 밖에 안 됐거든요. 아침 7시에 왔거든요. 아침 6시에 그 냉동창고가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분이 그 창고까지 찾아가셨더랍니다. 창고 찾아가가지고, 노란 트럭 언제 왔다 갔는데 하고 이제 물으니까, 일단 제 우리 돌쇠가 안 보이니까 이미 하차를 끝나고 갔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조금 실망을 하셨겠죠. 그 창고 직원들한테 물으니까 하차를 못하고자 아마 트럭스탑에 가있을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트럭스탑에 와가지고 제가 자는 사이에 노크를 한번 하셨대요. 근데 제가 잠이 좀 이렇게 깊이 들었는가 시동을 걸어놓고 자느니까 그 소음을 못 들었는지 제가 그래 못 듣고 계속 그 뭐 자고 있었는데 한 15분 후 정도 돼갖고 저 그 트럭스탑 그러니까 좀 파일럿 저 그 건물 안에 들어가갖고도 막 저를 이렇게 찾아보고 하셨더랍니다. 근데 이제 저 건물 안에도 없고 하니까 다시 차로 와보니까 차에 웬 노란 동양인이 하나 앉아있으니까 내심 모르겠습니다. 뭐 무슨 뭐 저를 찾아오신 거니까 저를 발견하셨으니까 조금 반가우셨겠죠. 그래 오셔가지고 이야기 인사 나누고 저 파일럿 들어가가지고 음료수를 한 잔 이렇게 뽑아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정말 잘 먹고 인사를 잘 나누고 그래가지고 무료하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게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러면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이제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5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하니까 저로서는 진짜 앞으로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착하게 말도 좀 더 이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아무리 이 동네 가까이 사신다 하시더라도 저를 찾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일부러 찾아와 주시기가 정말 쉬운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진짜 어떻게 감사함을 표현을 해드려야 될지 정말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여기는 뭐 제가 사는 동네도 아니고 아유 뭐 막 감동 아닌 감동을 확 받았습니다. 역시 우리는 한민족, 대안의 핏줄이 흐르고 있는 한민족이라 하는 걸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일가가 지금 오늘 내일까지도 꼼짝없이 여기서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도 꼼짝없이 기다려야 되겠고 오늘 아침 7시부터 저는 레이오버에 들어갑니다. 레이오버에 대해서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대충 설명드렸죠. 우리 회사 여기 스코틀링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부터 하차를 하고 냉동창고에서 하차를 하고 떠나오는 그 시간까지 레이오버 이래가지고 시급이 계산이 딱딱딱 되어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트럭에서 잠을 자는 시간도 페이가 다 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이 좀 이렇게 지루하죠. 사람이 하루 종일 여기서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근데 뭐 저로서는 크게 지금 손해볼 게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이틀을 기다려버리면은 뭐 자연적으로 타임 리셋은 새로 완성돼 버리거든요. 새로 70시간이 아예 딱 생겨버리거든요. 2300km 내려오면서 중간중간에 국경 통과하고 주유소 기름 넣고 아침 저녁으로 프리트립 하고 한다고 시간을 제가 한 30시간 정도 썼더라고요. 한
한 40시간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데, 여기서 윈저 국경 저러니까 저 디트로이트까지 가려면은 한 48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중간에 가다가 어차피 리셋을 한번 해야 됩니다. 지금 요런 트립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서 와서 미리 리셋을 하고 미리 리셋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페이를 받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늘 요 일이 없고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하차를 하고 그 다음 상차지 그러니까 릴로드 인포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 상차지 가고 상차를 하고 어차피 저는 윈저 쪽으로 뭐 국경이 저 뭐 토론토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윈저로 넘어가면은 넘어가는 중간에 차를 세우고 36시간을 리셋을 해줘야 됩니다. 그 리셋하는 그 타임 리셋 할 동안에는 뭐 어떠한 페이도 안 나오거든요. 저한테는. 왜냐하면은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개념이니까. 그런데 어차피 해야 될 리셋을 미리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미리 리셋도 하고 페이도 받는 그런 시스템이죠. 저로서는. 그러니까 저로서는 지금 손해볼 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서 뜻하지 않게 디젤 집시 구독자분도 한번 만나 뵙고 맛있게 감사하게 음료도 한잔 얻어 마시고 인사를 잘 나누고 아무튼 오늘 일정이 그렇게 마무리되네요. 오늘은 제가 어제 밤 새도록 달려왔거든요. 그래갖고 잠이 좀 부족해갖고 낮잠을 좀 많이 자버렸습니다. 영상에 담아드릴 건 없고. 자, 지금부터 디젤 집시에 트럭 식당 촬영 들어갑니다. 이게 그제 사온 그 뭐야 비비고에서 나온 김치찌개거든요. 두부 김치찌개입니다. 이게 김치 속. 집시만의 비법. 마트에서 사온 거 삼겹살이 있죠. 이렇게 먹기 좋겠다. 이렇게 썰어 갖고 왔습니다. 이거 통대비로 바로 얼려버리면은 삼겹살 자기들끼리 이렇게 들어붙어가지고 잘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콩콩 얼어버리면은 그래서 이렇게 뭐 들어붙지 말라고 랩에다 딱 이렇게 싸가지고 팽팽하게 패가지고 그렇게 저는 냉동을 해가지고 옵니다. 김치찌개라 그러면은 뭐야 돼지고기가 살짝 들어가야 맛이 있죠. 상태로 하면은 이런 비주얼이 딱 나오더라고요. 불을 켜고 한번 야무지게 팔팔 한번 끼리 보겠습니다. 집에서 냉동해가지고 얼려온 뭐야 파도 있습니다. 파 꽁꽁 얼어버렸네. 파는 냉동 보관을 하니까 조금 오래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집시에 식량 창고 냉장고를 공개합니다. 여기는 냉동고거든요. 아직 돼지고기가 아직 뭐 두 개나 남아 있네요. 김치를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깍두기하고 밑반찬을 먹을까?
이게 전부 다 밥입니다. 밥. 안 굶어 죽으려고 참. 사람이 다 먹자고 하는 긴데 뭐. 김치찌개가 팔팔 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막 소주 한 잔 다 생각나네요. 아따, 맛있다. 끓이면은 뭐 돼지가 다 익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뭐 돼지는 다 익은 것 같은데. 그래도 돼지고기는 야무지게 익혀서 먹는 게 좋으니까 조금 더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다. 자, 이제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집에서 밥을 해가지고 냉동고에다 꽁꽁 얼려온 뭐 밥을 조금 전에 전자레인지에다가 6분 동안 데웠습니다. 아직까지 뭐 김이 모락모락 나죠. 그리고 조금 전에 끓인 돼지 두부 김치찌개, 저의 차에서 개발한 걸작입니다. 걸작 요리는 뭐 비비고에서 다 해놓은 거죠. 그리고 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살짝 이렇게 뭐 구워봤습니다. 햄 이게 스팸 이게 자취생들의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반찬 아니었습니까 한때 우리한테는. 그리고 이번에 마트에서 사온 뭐 깍두기를 먹기 좋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가져왔고요. 집에서 가져온 멸치 볶음, 깻잎, 고추장아찌 이렇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차에서의 뭐 밥 먹는 모습을 잘 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처량하게 보일까봐. 근데 뭐 저 역시 저 자신은 전혀 처량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화면상으로 어떻게 비칠지 저는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모든 환경에서 어떤 환경에 접해 있던 그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해버리면은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버리면 인생 자체가 너무 고달프고 너무 서글프겠죠. 그냥 요 자체도 뭐 자기 합리화를 해보고 스스로를 조금 이렇게 뭐 위로를 해본다면은 캠핑 오면 다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냥 캠핑 나왔다 생각하고 뭐 가벼운 마음으로 먹어주면 됩니다. 뭐 여기에다 큰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뭐 반찬이 부실하니 다 큰 어른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밥을 먹고 그렇게까지 살아갖고 뭐 할 거니 이렇게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저로서는 유구무원입니다. 그냥
치즈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에 묻은 것도 안 핥아먹는 그런 인생 좀 살고 싶어요. 먹었습니다. 아이고, 뭐 50달러짜리 스테이크보다 훨씬 더 맛있다. 한국인은 뭐야, 밥심 아닙니까? 밥심. 남은 거는 다 놨다가 다시 냉장고로 직행해가지고 내일 데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냄비 보십시오. 맛집 냄비가 딱 이렇게 생겼다 아닙니까? 냄비가 역사를 말해주는 거 아니었습니까? 맛집 냄비 같죠?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거지 깔끔하게 다 치웠습니다. 이게 제 식탁이거든요. 이래 하면은 식탁이 탁 완성이 딱 되어 놓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인실 같으면은 요 보니까 요 뭐 조수석 의자가 밑에 싹 돌리면 이게 180턴을 딱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주보고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요 돌쇠가 나름대로 편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조수석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의자는 딱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있는데요. 차 안에 반찬 냄새가 있으니까 방향제를 살짝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